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페토이 공놀이를 실행할 수 없나요? 많이 불편하셨죠? 페토이 전원을 껐다 켰을 때 LED 불빛 색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페토이 전원 껐다 켜기입니다. 페토이 전원선을 뽑아주세요. 전원선을 다시 연결한 후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LED에 불빛이 나타납니다. 불빛이 파란색이라면 기기 등록 대기 상태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기기 등록을 눌러주세요. 기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LED가 꺼집니다. 페토이 전원이 껐다 켰을 때 LED 불빛이 노란색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페토이 뚜껑을 열어 페토이 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페토이 안에 페토이 볼이 없으면 공놀이를 실행할 수 없어요.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잠금 설정은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잠금 설정이 되어 있다면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잠금 해제를 누르거나 기기 뒷면에 있는 정지 버튼을 5초간 눌러주세요. 페토이 볼이 나오는 통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페토이 뚜껑이 열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열려있다면 뚜껑에 있는 느낌표 표시가 자물쇠 모양에 맞게끔 돌려서 닫아주세요. 페토이 전원을 껐다 켰을 때 LED 불빛이 빨간색이라면 기기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페토이 바스켓에 페토이 볼, 사료 또는 간식이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무언가가 끼어 있다면 모토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공놀이를 실행할 수 없어요. 아니면 페토이가 넘어져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세요. 넘어져 있다면 평평한 바닥에 놓아주세요. 그럼에도 빨간색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면 핀을 이용해 페토이 기기 뒷면 리셋 버튼을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2번 기기 등록하기 단계를 따라해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 주세요.